안녕하세요. 난초라인입니다. 오늘은 능이 이삭죽기를 하러 왔습니다. 예전에 한 10일 전쯤이죠. 처음으로 능이를 발견했던 곳에 유생이 있었으니까 좀 자랐거나 아니면 다 녹았거나 일단 확인을 해보려고 산행을 왔네요. 만나면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능이를 하나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성장이 멈췄네요. 일단 하나 봤으니까 더 보일 수도 있겠죠. 아, 경사도가 높은 데서 또 하나의 능이를 보네요. 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상태는 정말 좋네요. 와, 한 시간 반을 헤매다가 성장이 멈춘 아주 대박능이네요. 다발능이. 와, 자연 건조되고 있습니다. 건조가 잘 됐는데요. 와, 산 꼭대기에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삭죽기 능이산에 오늘 또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손맛.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능이를 하나 더 보여주네요. 한 꼭다리입니다. 한 꼭다리. 달랑 하나 더 있네요. 상태 좋습니다. 암만 해도 오늘 이삭죽기에 마지막 능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여기, 그리고 저기. 여기 보이죠? 아, 여기도 오래 찾은 데인데, 여기도 거의 구강짜리하고, 구강짜리 정도는 되겠네요. 내년에 오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500m 밑에는 직벽에 낭떠러지죠. 능이버섯 이삭죽기 왔다가 구강자리를 하나 더 만나고 가는 것 같네요. 와, 차 쫙 밑에 보이는데 점으로 언제 내려가죠? 아무튼 능이산에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직벽에 쪼르르 밀리면서 산을 어느 시 탔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내일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난초 산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초